저기저기 살이 안 빠지고 주사나 뭐 시술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. 사진 찍을 때나 그냥 평상시에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10점, 100점, 10점. 10점이에요? 그 정도로? 네. 지방을 모두 흡입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사원님, 네. 여기부터 여기까지 뺀다고 하셨고, 붓기는 뭐 3일에서 5일이면 없어진다고 하셔가지고, 그리고 수술 시간도 짧고 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무서워요.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제갈을 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수술한 지 35일 정도 됐고, 저는 이중턱 지방 제거랑 근육 묶기를 했습니다. 이중턱만 했는데도 근육 묶기랑 같이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빠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만 느끼나요? 친구들은 살 빠졌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불편한 거는 땡김이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고, 일주일째까지는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제가 좀 엄살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조금 들고, 입 벌리는 거 조금 불편한 느낌? 그거 빼고는 일주일 뒤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15개. 그냥 이중턱 지방 흡입은 뭐 처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, 근육 묶기를 같이 했는데 딱 달라붙는 느낌이 리프팅 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수술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붓기 더 빠져서 6개월 차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